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 공은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58돌세 즈음하여 공은국가합창단의 경축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경축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덕창적인 선군 정치로 전당 전군 전민을 백승의 한 길로 이끄시어 우리의 사상과 죄도 우리의 존엄과 위협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주체 조선의 위용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전승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인 김성은 동지, 최영림 동지, 리용호 동지, 김용춘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정성택 동지, 김종각 동지, 최룡해 동지, 박도춘 동지, 김용일 동지, 김양권 동지, 태종수 동지, 김평해 동지, 문경덕 동지, 조규창 동지, 우동축 동지, 김창섭 동지, 리명수 동지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옥 동지, 김명국 동지, 김원홍 동지, 정명도 동지, 리병철 동지, 김용철 동지, 윤정린 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의 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남성합창 김일성 원숙이 드리는 노래 우리의 727, 조국보위의 노래 관현악과 남성합창 문경곡의 남성중창 자동차 운전사의 노래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아무도 몰라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얼룩서야 어서가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혁명가곡 당의 참된 딸 노래 묶음 수령님 품을 찾아갑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아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남성합창 승리의 길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승리의 열병식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의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전투적 기백이 날아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찬 미훈을 격조 높이 노래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전승의 환호성을 조국 통일의 승리의 축포성으로 울려갈 천만 장병들의 신념의 맹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출연자들은 세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대결 광신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단 한치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다지고 다져온 선군 총대의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 조국을 투호해갈 백두산 혁명강군의 멸족의 토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195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둘이에 굳게 뭉쳐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미제를 타승한 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 영도 따라 승리의 길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전진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음악적으로 잘 형상한 것으로 하여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오보이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의 열화 같은 흥모심의 분출로 하여 장례는 충의 대하마냥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공은국가합창단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날아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마음을 표시하시면서 국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전승절 경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58돌세 점하여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7월 27일 전승절 경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연회에 초대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령관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어 저국의 자유독립과 인류의 반지사주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오보이 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기억이었으며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시며 김일성 조선의 불패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시는 백두의 전출명장이신 경의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한 담례를 보내시며 전승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종은 동지, 리영호 동지와 김영춘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장성택 동지, 최령애 동지, 김종각 동지, 우동축 동지, 김창섭 동지, 대정수 동지, 문경덕 동지,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국방위원회, 무력기관,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리영호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회는 우리 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오보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며 영원히 빛내갈 참가자들의 더 높은 요리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 고 김창식 동지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노동신문사 인민기자 김창식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7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서아프리카 지역 김일성 화천시회 준비위원회가 15일 기내 꼬나크리에서 결성됐습니다. 결성식에는 주체사상연구 기내 전국위원회 위원장, 기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기내 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 기내 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기내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서아프리카 지역 김일성화 전시회를 성대히 조직하기 위한 활동계획과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태양의 꽃 재배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 때 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조선국민회 지방조직 책임자들에게 투쟁 방향을 제시하시는 불여불굴의 혁명투사 김영직 선생님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가 피연혁명사적지에 건립됐습니다. 여러 차례 피연 땅에 오시오 이 일대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거점으로 꾸리시기 위해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김영직 선생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벽화를 건립한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따라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만수대지구 산림집 건설자들이 날의 날마다 드세 찬 공격전을 벌리면서 공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자들은 방대한 산림집 기초공사를 한 달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지금 충천한 그 기세로 평균 2, 3일에 한 추씩 올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는 것처럼 대동문 지구의 6호동 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김창섭 소속부대에서는 지휘관들이 앞치를 메고 시공 조직을 짜고들어 벌써 10층 개선에 이르렀습니다. 종로동 지구의 5호동 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김웅철 소속부대와 용산건설사단에서도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하루 평균 300립방의 콘크리트 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화건설여단 조선인민군 홍봉철 소속부대와 최대일 소속부대, 대외건설조국여단, 인민보안부여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연대의 지휘관들과 건설자들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 이용하면서 일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내리 세멘트 공장에서 생산 공정의 기술 개건을 근기 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 장성의 예비를 기술 개건 노동자 기술자들은 3호 소속로에 새로운 표면 온도 감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소속로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세멘트의 질과 생산량을 훨씬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전반적 생산 공정의 기술 개건을 실현하기 위해 심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일성상 기획관 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 정책 관철과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꾼들의 혁명성과 인생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펼쳐 보이는 연극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만 가슴속에 항상 영도자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떳떳한 삶의 승리자가 된다는 인생의 천리를 다시금 새겨놨습니다. 그처럼 효성껏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연극을 보면서 받은 감동이 매우 큰가 봅니다. 네. 연극이 나를 심판하는 듯한 그런 감성상이 됐다고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인공이 강촌 부연장이나 조각 부연장에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고 또 장면이 하나하나가 다 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장면과 같은 그런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국을 보면서 정말 심한 가책을 받았구만요. 네. 예. 그 특별히 감동을 받은 대목은 어느 대목이었습니까? 그 45년 만에 그 어느 여하고 만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주인공은 보신주의, 이기주의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기 친동생에게 장군님 부담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을 쉽게만 하려는 매흥망덩한 놈이라고, 일꾼의 자격은 고사고 인민들이 신반부도 받아야 한다고 준절하게 비판합니다. 두 일꾼이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일꾼이라는 겉멋이 들어가지고 틀 차리고 아래 사람들에게 큰 소리나 치고 보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행동을 두고두고 있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도덕의리를 지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참된 인간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게 되었습니다. 같이 온 분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겠습니까? 같은 공장에서 기사장이라는 원영남입니다.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이 연극이야말로 우리 일꾼들에게 있어서 덕본과도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주인공은 전략을 놓고 비관하면서 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게 달라붙어서 끝내는 발전소를 건설해내고야 맙니다. 주인공의 군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선인 결심하면 한다는 장군님의 배짱과 기질로 무슨 일이라 국장을 벌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간다면 결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승과 더욱 크게 가닿게 되었습니다. 평양 간송중학교에서 권투와 태권도 서적 운영을 잘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학교의 권투 태권도 서적에서는 학생들이 정확히 익히도록 하는 한편 정확한 동작과 타격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훈련 조직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결과 이곳 학교의 권투 태권도 서적원들은 얼마 전에 진행된 제37차 종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 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황해남도 총단군에서 계속되는 무더기비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월 26일 12시부터 24시까지 총단군에서는 52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초보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농경지 침수 면적은 14,200여 정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와 도로들이 끊어져 교통이 차단되고 통신망도 완전히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무더기비로 피해는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진보연대 민주노총이 24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종전협정이 체결된 지 58년이 됐으나 조선반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온 민중이 단결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 미국과의 침략군사 동맹 폐기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체들은 룡산 미군기지 앞에서 반미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미군 보험제 사제 등의 글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미군기지 담벽에 붙이고 결의문을 기지 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0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북침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도입 책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단체는 군부 당국이 대형 공격용 직승기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 2012년 군사비 예산안을 당국에 제출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격용 직승기 도입은 북침 선제공격 전략 실현을 위한 책동의 하나로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새로 건설한 천연가스 수송관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서쪽과 동쪽을 연결한 이 천연가스관의 총 길이는 8,060km인데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천연가스를 서부지역에서부터 동부지역으로 해마다 300억 립방미터나 수송한다고 합니다. 수송관은 15개 성을
연소 4억 이상의 중국 사람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데 이번 가스관 공사로 해서 7,680만 톤의 석탄을 절약하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류황의 방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항공조원시회에 새형의 직승기인 유로콥터 X3이 출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직승기는 비행과 직승기의 구조작용 원리에서 저온점들을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비해 속도가 빠르고 수직으로 리착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띠르키예에서 세계적 가장 큰 모래조각 축전이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모래조각 축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면서 이 축전이 국제적인 판도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축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 13명의 예술가들이 참가해서 약 만 톤의 강모래로 여러 형태의 모래 작품들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래 조각 축전은 2011년 11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방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0시부터 3시 사이에 해주 97mm, 평산 62mm, 강릉 60mm, 라곤 58mm,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천 102mm, 신계 89mm, 세포 82mm, 린산 77mm, 평산 고산 70mm, 서흥 68mm, 창도 66mm, 평강 53mm, 삼등 50mm, 6시부터 9시 사이에 금강 93mm, 기마 73mm, 창도 70mm, 회양 59mm, 평강 51mm, 9시부터 12시 사이에 65mm의 폭우가 내렸으며 27일 18시부터 28일 15시 사이에 금강 236mm, 창도 218mm, 평강 197mm, 이천 191mm, 세포 168mm, 신계 15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동해안 지방에서 북동풍이, 그 밖의 지방에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쪽 지방에 낮은 중구름과 가운데 중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7월 29일 금요일, 음력으로 6월 29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있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희촌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 조선동의 북부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동의 중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